대선 관련해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다가 찾아지지가 않으니까 않았어요. 노회찬도 건드렸다 김경수도 건드리고 다 될 건이잖아. 지방선거까지 갔다가 실제로는 네이버 업무방해만 남았다. 야당이나 보수진은 이걸 가지고 무슨 선거 결과와 연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급한 정치 선동에 불과하고 오히려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누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지 않느냐를 봐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입달린 사람들이 다 그러면은 무슨 뭐 기록을 못 봤는데 무슨 함부로 얘기하느냐.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기록 다 보고 그럼 법원 판결에 대해서 비판해야 됩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 입달린 사람은 누구나 법원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총 들고 싸웁니까? 법원 판결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가서 테러할래. 그 총 들고 가서 법원을 밀어버릴래. 그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포크레인 들고 법원 밀고 들어가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야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죠. 왜 법원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못합니까? 먼지털이식 수사, 표적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하는 것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거죠. 허위범 특검 같은 짓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왜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고 왜 기소에 대해서 비판을 못해요. 그게 왜 사법체계를 근간을 흔드는 겁니까? 김성수 신장식의 유법 천지. 이 SNS가 오랫동안 신금을 울리더라고요. 법정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노력이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다. 삼심제니까. 첫 문장을 읽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4년 동안. 그러니까요. 2018년에 시작했으니까요. 예. 예. 감히 어디다 대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보수 언론에서 명운을 가는 결정타다 얘기했던 게 킹크랩 시연찬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저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판결문을 제대로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예. 킹크랩 시연참관 인정. 시연참관을 인정한 게 아니라 산채에 갔었다. 거기가 경공무 사무실을 그렇죠. 산채라고 부르잖아요. 산채에 갔었다. 이거는 처음부터 인정했어요. 핸드폰 두 개 자진. 누구는 비밀번호도 비밀번호도 안 부르셨는데 핸드폰 두 개를 자진해서 이렇게 예. 제출을 했거든요. 저거는 워딩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킹크랩 시연참관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산채에 갔었다라는 사실만 시연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밝혀지지 않았고요. 예. 참관을 했느냐는 그 더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객관적 증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이제 대법 판결문은 뭐 들었다 난 거기 때문에 2심 항소심 판결문이 중요한데요. 예. 항소심 판결문을 보자면 세세한 부분까지 그 킹크랩 이러저러한 정황을 봤을 때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라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킹크랩 시연에 참여를 했거나 또는 고개를 끄덕여서 공모를 하거나 지시했다. 네. 또는 악수를 하면서 공모를 하거나 지시했다. 아 나는 진짜 일부 그 악의적인 선동꾼들이 벌이고 있는 이것도 사실은 선동꾼들의 어떤 주장에 다를 바 없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판결문에 나와요. 네. 판결문에 고개를 1심 판결문에는 고개를 끄덕여서 네. 그거를 지시했다. 아,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고개를 끄덕인 거를 누가 봤냐라고 했더니 창 밖에서 누가 봤다라는 진술이 있었는데 예.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창이 없어요. 창이 없어요. 예. 그래서 1심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2심에서는 고개를 끄덕여서 지시했다는 말이 사라집니다. 예. 사라지고 악수를 해서 예. 허락했다. 예. 그걸 통해서 공모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진짜 악수가 무슨 공모입니까? 오늘 그 우리 공모 좀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아유, 뭘 공모하신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 이게 무슨 공모입니까? 더 조금 유죄의 정황으로 공범이다라고 하는 정황으로 들었던 것은 뭐냐면 텔레그램 통해서 또는 맞아요. 카톡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 거 이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킹크랩 뭐 하니까 이제 대단한 부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니까 기사가 저거를 뽑은 건데 킹크랩이 사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실 몇십만 원짜리 굉장히 조잡한 저는 뭐 IT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조잡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킹크랩이라는 게 무슨 암호명 같고 작전명 같으니까 예. 부정적인 인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걸 잡았은 거예요. 예. 대법관 그 이동헌 대법관이나 항소심 판사들은 서운할 것 같아. 야, 우리 저걸로 완전히 유죄 인정한 건 아닌데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 왔다 갔다 한 걸로 한 건데. 근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요.
이 핸드폰에 단톡방이나 이런 걸 보면 999 플러스 1, 안 읽은 메시지 수 990 플러스, 999 플러스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네. 수많은 사람이 단톡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단톡방에요.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가 안 돼요. 15,000명이 넘어가서 친구 추가가 안 됩니다. 근데 당시 김경수 지사의 직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직책이나 지위로 봤을 때 그냥 보낸 것을 가지고 공모의 정황으로 볼 수 있느냐. 일방적으로 김동원 씨가 그 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뻔합니다. 자기 지지자들, 자기를 그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나 김경수랑 이렇게 텔레그램 주고받는 사람이야. 이거 하려고 했던 거고요. 대선을 조작할 공모를 했다?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사실 예전에 15년 전 20년만 해도요. 동네에서 선거할 때 보면 명단 들고 이렇게 각 봉투에 딱 들고 이렇게 명단 들고 옵니다. 그런 애들 많았죠. 나한테 명단 이만큼이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돈 얼마 줄 거냐? 자리 어떤 거 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하지도 않아요. 네. 처음부터 안 해요. 처음에는 아주 인격에 반했고 참 너무 고맙다. 도와드리고 싶다. 도와드리고 싶다. 이러고 와서 이제 슬슬 이야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슨 뭐 행사 있으면 사람도 동원해오고. 그렇죠. 그때까지는 대가 요구 안 합니다.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슬금슬금 대가 요구. 아 이게 지금 밥값이라도 좀 있어야 뭐가 될 것 같은데요부터 시작을 해서 예. 대선 정도에 가서 그런 앵벌이를 하려고 작정을 했으면 나중에 그런 오사카 총영사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오사카 총영사 요구를 하면서 왜 총영사 요구를 했냐. 아시다시피 일본 침몰 때문에 오사카 총영사 요구를 했던 거 아닙니까. 드루킹 일당이. 그런 사람들이 진화한 게 드루킹 같은 사람인 거예요. 각 봉투에다가 명단 들고 오던 그 정치판의 그런 앵거리들이 이제는 무슨 그럴듯하게 포털 사이트 만들고 산채다 뭐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선풀운동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접근을 한 거죠. 그 이거는 우리가 공모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김경수 지사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역작업하고 허익범 특검한테 역작업하고 그다음에 이 지지했던 거 하고 그걸 빼세요, 구분해봐. 란 다음에 역작업했던 거는 무죄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럼 빼세요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죄예요. 업무방해 중에서 역작업은 무죄. 똑같이 업무방해를 했는데 역작업은 무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죄예요. 이 판결 자체가 완전히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거잖아. 뭐 하여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 이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서 법관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증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요.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대법에서는 항소심, 그러니까 고등법원의 법관이 자유심증주의를 너무나도 위배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만 살펴보고 들었다 놓은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리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더라도 이 자유심증주의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프레임을 판결에 강요할 수 있는 판결에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전제가 되는 게 법관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법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법원의 양심,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객관적 증거를 무시해도 되는 것이 자유심증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정경심 재판이나 또는 이 재판 한명숙 재판 이런 거를 쭉 놓고 보면 자유심증주의가 어떻게 오남용되냐면 결론을 내려놓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맞아요.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듣는 거죠. 그게 심지어는 정경심 재판에서는 정경심 측 증인이 이야기한 얘기나 정경심 교수의 이야기가 심지어 증거자료까지도 최성애라고 하는 증인을 비난하고 압박하고 도덕적으로 매우 잘못된 일이다라고 양형 이후에 밝혀요. 예. 이게 자유심증주의인가? 서버가 다운된 것도 아니고 업무가 정지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공감 비공감 숫자를 그냥 그 특검이나 법원에서 다 인정한 거대로 다 하더라도 공감 비공감 숫자를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대선의 여론에 영향을 끼치고 성격을 위해 영향을 끼쳤는데 그건 아니야. 기소조차 못했어. 그럼 공감 비공감 숫자 조작한 것이 업무방해다. 저는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컴퓨터 등장의 업무방해 판결을 2심 끝나고 나서 이게 이렇게 세게 나와도 되는 거야 하고 쭉 찾아봤어요. 실형 나온 판례를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품을 출시하거나 상품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악플이나 또는 뭐 과장된 뭐 상품평 맞아면 뒷광고처럼 주고 막 뒷광고처럼 막 올려주거나 아니면 상대 회사에 있는 거에다가 별점 테러 하듯이 별점 테러 하는 거 상대 회사 기사 관련된 거에 별점 테러 하듯이 하는 거 이렇게 되면 상대방 회사는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업무방해는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징역 2년은 이 양형 자체가 과하다. 근데 대법원은 양형에 관해서는 10년 이상, 15년 이상 이런 중형의 양형에 관해서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예. 법상 징역 2년 실형을 항소심에서 이렇게 딱 찍으면 이 양형 부분은 대법원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법률상. 그리고 또 웃긴 건 범죄 동기가 없어요. 예. 그게 동기가 없어. 자, 여러분 오해.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거법 위반이 날라갔다는 거죠. 근데 선거법 위반이 날라감으로써 이런 업무 방해를 하는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 동기가. 범죄 동기가 이제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게 없었잖아. 공직선거 위반이 네. 무죄가 돼서. 허위범 특검이나 보수 야당이나 지금 야당 윤석열 등 야당 정치인들이 선거 공작이다 무슨 뭐 정통성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기, 공모의 정황, 그다음에 양형 이 세 가지가 다 저는 없어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기가 없고요. 공모 정황 인정하는 게 악수했다, 악수. 고개 끄덕였다, 어. 일방적으로 텔레그램 막 많이 보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이 텔레그램 보낸 부분도 그래요. 지금 이 김경수 지사 말씀에 따르면 그 진술에 따르면 소위 산채에 갔다 온 이후에는 킹크랩과 관련된 얘기 자체가 자기가 다시 다 찾아봐도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게 다 증거로 제출이 됐을 텐데 공모의 정황을 인정하는 것은 텔레그램 횟수가 많았다. 그 뭐 텔레그램 횟수 왔다 갔다 한 게 많았다라고 한다면 그 뭐 2천 건 3천 건 그 저기 한동훈 씨 윤석열 김건희와 전화 통화하고 문자 많이 보낸 거 그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공모 아니야? 그 뭘 공모한 거예요 도대체? 뭐 한 겁니까? 그냥 동기가 없어. 동기가 없는데 범죄가 성립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치욕스러운 재판으로 영원히 맞습니다. 기록될 거고 나중에 로스쿨에서 사례 스타디 할 겁니다. 이 지랄 하지 말라고.